궁금한 거 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50년 에피폰 역사를 빛낸 모델 리스트를 제작한다면 단연코 쉐라톤은 리스트 최상단에 오를 것입니다. 할로우 바디의 풍성함을 지니면서도 단단한 하드록 사운드까지 폭넓은 사운드 바리에이션을 갖춘 쉐라톤은 깁슨의 ES-355와 비견되며 수많은 매니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두 대의 에피폰 쉐라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입니다. 네.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쉐라톤 2 프로,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쉐라톤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미니 험버커가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 모델을 보면서 물론 픽업은 다르지만 릭 발렌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스트록스의 기타리스트 릭 발렌시가 속바처럼 생긴 금속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쉐라톤을 사용을 하는데, 리비에라를 사용을 하는데 네. 테일피스도 똑같이 생겼고 굉장히 이 멋진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피폰과 이제 깁슨, 그리고 이제 이런 저희가 지금 방송 순서가 어떻게 돼서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이 기타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끝이 없어요. 맞아요. 너무 많은 아티스트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에서는 또 어떤 매력을 발산할지. 네,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 저는 이런 생각이 연주를 듣는 내내 들었습니다. 이 밀도감이 있는 사운드가 깁슨의 ES 계열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사운드가 훨씬 더 모던하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둘 다 이펙터를 굉장히 잘 소화하고 이 장르에서도 뭐 블루스 중에서도 약간 모던한 블루스가 있고 진짜 공기 반 소리 반 연주하는 감성을 터치하는 블루스가 있잖아요. 원초적인 오리지널 블루스에 가까운 게 깁슨이라면 퓨전 혹은 이 최근에 이 음압감을 즐기는 연주자들한테 사랑받을 그런 새로운 뉴 블루스 장르에는 쉐라톤이 더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쉐라톤의 두 개의 특징은 사실 픽업사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익숙한 소리는 이 친구 소리일 그쵸. 것 같고 지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결이 비슷해요. 맞아지는 네. 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니언 버커다 보니까 좀 출력이 조금 맞아요, 작은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작은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여기 안에서 나오는 매력이 있고 지금 일단 현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가 진짜 좀 모던한 것 같아요. 많이 모던하고 그 때렸을 때 나오는 그 이 픽업과 뭐 모르겠어요. 이게 나무를 어떤 식으로 뭐 이 샤라턴을 만들 때 이 사운드 디자인을 나무랑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이 각을 짰는지 모르겠지만 그 좀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딱 소리를 꽁냥하게 모아주는 맛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타를 쳤을 때 좀 이 피킹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중앙으로서 모아준다 했잖아요. 그 피킹을 했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이 와요.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응집돼서 퉁퉁 치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블루스 연주든 뭐 재즈 연주든 뭐 아니면 뭐 펑크 뭐 팝 뭘 해도 이거는 기본 빵은 다 가는구나라는 좀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에피폰 이 할로바디 계열을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 내가 ES 계열 그러니까 세미 할로우 혹은 뭐 할로우 쪽에 큰 뜻은 없고 크게 관심도 없는데 내가 이미 메인 기타가 뭐가 됐던 간에 뭐 스트랫이면 스트랫 뭐 라스폴이면 라스폴 네. 뭐 아니면 뭐 제 슈퍼 스트랫이면 슈퍼 스트랫 뭐 뭐든 간에 내 메인 기타가 하나가 딱 있을 때 장르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ES 계열의 기타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아, 나 깁슨은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 좀 가격이 안 맞는데 라고 했을 때 에피폰에서 충분히 이런 좋은 재료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쉐라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포지션은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을 업으로 하든 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든 간에 원래 보통 자기들이 좋아하는 기타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컬렉션대로 갑니다. 사랑하는 아내분한테 왜 자꾸 똑같은 걸 사오냐고 이제 등짝 스매시를 맞더라도 우리는 그 시리즈를 모을 수밖에 없죠. 그 시리즈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한 브랜드를 판다거나.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뭐 예를 들어볼게요. 뭐 나는 뭐 예를 들면 막 알바네즈 매니아야. 나는 뭐 RG 시리즈만 모는 앤데 갑자기 우리 그 저기 동호회 밴드에서 그 뭐 ES 335 같은 아니면 뭐 이런 35 계열의 사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이제 한 두 달 동안 준비해서 이제 공연을 이제 올린대. 근데 기타가 없어.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 분들이면 그 개개인한테 기타를 빌려주는 것도 좀 굉장히 그쵸, 부담스러운 그쵸. 일이죠. 맞아요. 웬만큼 친하지 않거든. 그럼 그럴 때 아 이런 일이 생기구나 했을 때 뭐 기출을 하는 방법 중에 아주 좋은 포지션이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업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메인 기타가 있는데 이외에 이런 포지션이 필요할 때 우리가 아주 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의 기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피폰도 에피폰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사운드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고 단순히 가격이 합리적인 기타라서 저가라서 사랑을 받았던 거는 정말 한 2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이 퀄리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깁슨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쉐라톤 두 대가 여실히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힙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